성균이랑 저는 한 살 차인데 항상 저를 놀렸어요. 형은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. 그게 문제야. 그리고 동생이지만 형처럼 제발 좀 그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좀 활달하거나 또 뭐 세련된 어떤 그런 뭐 어떤 옷을 입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구박을 좀 많이 받을 때마다 같이 정수로 같이 구박했는데 추억이 많죠.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는 요즘인데 성균이가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멋진 친구이자 동료 배우이자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좋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보고 싶고. 네. 우리 궁금합니다. 다른 배우분들도 함께 같이 했는데 늘 킹메이커 때도 그랬고 행복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늘 한결 같았어요. 뭐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무심한 듯 그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지금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그랬던 모습들에 늘 감동을 받았던 동생이고 참 보고 싶습니다. 네. 송영규 씨. 네. 그 첫 번째 이제 작품 저도 여러 가지 했는데 성균이는 항상 형이랑 작품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 전에는 친하지 않았는데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어 너무 좋고 뭐 그랬던 친구고요. 항상 옆에서 연기 줬고 그리고 생일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였고 항상 근데 오면은 또 이렇게 장난기도 많아서 형 제발 좀 촬영에 진지하게 임해줘. 형 전배수랑 놀면 안 돼. 형 연기가 망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항상. 그랬던 친구 항상 고마웠던 친구였습니다. 네, 보고 싶습니다. 네. 자, 최은영 씨. 예. 제 기억 속에도 형은 그냥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. 평소에도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정있게 안부를 물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을 같이 작품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뵀을 때 본 기억이 있었고요.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이제 촬영 현장에 아침에 오시면은 문장을 받고 이제 형이 수염도 붙이시고 뭐 하는데 음악을 본인 이제 핸드폰 음악을 쭉 틀어놓으시면서 꽤 긴 시간을 혼자 받으시거든요. 제일 인물 중에 많은 시간을 등장에 시간을 할애하시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 같이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현장에서 늘 밝고 따뜻하고 밥 먹을 때도 즐겁게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참 보고 싶어요. 네. 아 진짜 보고 싶네요. 자 감독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 자체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